돋바 씨가 이제 문제를 내주시고 우리 세 분이 맞춰주시면 되는데요. 개인전으로 이루어집니다. 먼저 하야부사 씨가 나오시겠습니다. 네. 저 근데 그 하야부사 씨는 지난 시즌에 우리 최돋바 씨를 상당히 안 좋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. 아, 그건 살라 친구. 저희가 엄청 친합니다. 둘이요? 아, 저희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같이 개그를 해가지고 네네. 지금 자리까지 있는데 15년 전 사진. 네. 와. 야, 진짜네요. 아, 원숭이 같잖아, 딱 생긴 게 왼쪽에. 네. 누가요? 원숭이. 누가 봐도 망나니 같잖아요. 여기 원숭이 있잖아요, 원숭이. 자, 이번 문제 그러면 정말 쉽게 한우 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문제 갑니다. 너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중학교 애들한테 하이킹 맞고 그 이빨 싹 날아가가지고 엄마한테 걸리면 혼난다고 못 꼈었지? 각설탕? 오케이, 정답. 정답입니다. 오! 야. 아, 빨리 시간 없어. 자, 이거는 아. 리얼로 내는 문제입니다. 너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이 더뎠어. 그래서 170이 안 되는 키야. 인정하지? 인정하지. 그래가지고 막 꼬맹이라고 막 놀리고 이랬어요. 자, 오케이. 문제는 네가 이거를 이렇게 입어버리면은 그냥 발을 그냥 여기까지 다 덮어버려. 그 뭐지? 대상토론 패딩. 정답. 정답입니다. 오! 아, 이거. 아, 이거 너네 아빠 얘긴데. 누구? 그 있잖아. 그 누구? 한겨울에 슬리퍼 신고 그 담배 사러 가는 사람. 아, 아빠. 자, 너네 아빠가 아, 나도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가끔 이상한 행동 하시는데. 그래. 낚시가 가지고 땅 파서 주워 먹는 거. 뭐라고? 낚시가 땅 파서 주워 먹는 거. 개지렁이. 정답. 아, 두 분 친한 거 맞아요? 네, 아, 친해요. 네. 친해요. 되게 친해요. 아, 오케이. 네. 자, 니네 엄마. 고스톱을 좋아하는 니네 엄마. 지금 안 하셔서. 인정하지. 고스톱을 좋아해. 옛날에. 자, 분명히 니네 어머니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셔. 여유 인정하지. 있어. 너도 막 용돈 많이 갖다 주고. 인정해. 그 어머니 막 이렇게 만 원짜리, 5만 원짜리 막 신고 막 이만큼 두고 다니는 난 알고 있어. 있어. 근데 나는 모르겠어. 가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나는.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는 니네 엄마가 한 달에 한 번씩 꼭 하는 거. 무임승차? 정답입니다. 오! 첫 번째. 너네 할아버지. 뭐? 누구? 너네 할아버지. 누구? 그, 저 있잖아. 그 슬리퍼 신고 그 담배 사러 가는 사람의 그 아빠. 아, 할아버지. 그 너네 할아버지가 옛날에 이거 되게 많이 팔아가지고 막 그 세 글자 막 매땡땡 소리 들었는데. 기억 나나 모르겠네. 너네 집 땅 있고 다 이거 사실 너네 거 아니잖아. 매국자! 매국자! 뭐하시는 거야? 아, 아쉽게도 마지막 문제를. 아니 왜 이 친구를 날 뛰는 거요? 아니 잘못된. 자, 아, 다음 도전자는 바로 하야부사 씨입니다. 하야르도 부사. 네. 네네. 오. 잠깐만요. 두 분 원래 제가 알기로는 좀 안 친한 걸로 알고 있는데. 아, 저희가 엄청 친해요. 친해요? 야, 그 어렸을 때 네. 찍었던 사진도 많고. 하야부사 씨랑요? 15년 친구. 사진이 있어요? 보여주겠슈. 와. 이게 그 21살 때 네. 그 지방공연 가가지고 네. 그 무대 자, 뒤에서 찍은 거예요. 자, 이번 퀴즈는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입니다. 자, 먼저 돋바 씨부터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용진아, 화이팅! 첫 번째 문제 갑니다. 그... 아, 그냥 편하게. 내가 너네 아빠 존경하는 거 알지? 누구? 너네 아빠. 누구? 그 가을에 팬티바람에 잠자리 잡는 사람. 아빠! 너 잠자리에 미쳤냐? 자, 그 너네 아빠가 아빠. 그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시잖아. 오케이. 그래서 이제 그 배드민턴 동호회 이번에 들어가셨다고. 오케이. 뭐 B조까지 갔다며. B조 갔지. 근데 이제 거기 간 이유가 이제 거기에 이제 여성 회원들 이제 막 그 이제 이제 엄마 몰래 이제 데리고 나가가지고 이제 프라이빗하게 가는 곳. 중고? 정답입니다. 맞아. 아, 친한 거 맞아요? 아, 오케이. 자, 니네 엄마, 어머니가 내가 알기로 금전적인 여유가 있어. 이제 여유 있어. 막 용돈 자주 줘. 너 동생이랑 용돈 자주 줘가지고 막 만 원짜리, 5만 원짜리 이렇게 막 순하게 듣고 다닌단 말이야. 맞아, 나 그거 알아. 맞아. 어머니가 찜질방 가서 땀 빼는 거 엄청 좋아해. 땀 흘리면은 이제 뭐 너무나지. 이제 땀 빼는 거 좋아해. 땀 빼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빨리. 숙가마 들어가면은 가끔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주무시는 아줌마 있잖아. 그러면 어머니가 거기를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그냥 뭐 이게 없어져. 뭐지? 핸드폰. 정답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문제 하나 남았습니다. 그
너네 할아버지 누구? 그처럼 너네 할아버지 누구? 그 저기 그 가을만 되면은 팬티바람에 잠자리 잡는 사람 옆에 어. 그 빈 잠자리통 들고 있는 사람. 아 할아버지 할아버지. 그 할아버지. 그 너네 할아버지가 일본 쓴 사람 많이 친했잖아. 오케이 무슨 일본 쓴 사람. 아, 순사. 아 순사. 근데 이제 뭐 다른 집은 다 보리밥 먹는데 너네 집만 흰쌀밥 먹었지. 어 그렇지. 어, 근데 이제 그때 너네 아빠가 이제 성을 바꿨어. 그 성 뭐였지? 그 낙가로 시작하는 거. 낙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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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낙가 뭐 낙가. 이걸 까버려 이제. 아! 예. 이걸 까버려. 예. 아, 예. 아 예. 이씨. 아니 뱅구 씨를 갑자기 왜 때리세요? 에? 어 잘못 넣어 때려서 모르다. 네. 자 다음은 우리 하야부사 씨 차례인데요. 하야부사. 네. 어? 어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사이가 별로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. 누가 그래요? 예? 우리가 얼마나 친한데요? 친하다고요? 야, 15년 친구예요. 15년 친구요. 네. 자 이번 문제는요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입니다. 네. 자 먼저 도빠 씨가 문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. 문제 시작합니다. 너 생양같이 맞지? 맞잖아. 맞다고 말해. 빨리. 어 맞아 맞아. 맞지. 어 맞아. 너 옛날에 그 택배로 막 거래했을 때 어, 오케이, 그 사람들한테 막 물건 안 넣고 택배 안에다가 이거 넣지? 빨간 벽돌? 정답입니다! 자, 서로가 빨리, 빨리, 서로에게 빨리. 내주는 문제입니다. 아, 오케이. 네. 야 이거 골목시장에서 난리가 났었어. 포방터 식당 다 아니, 알잖아 그죠? 돈가스 맛있어! 어 돈가스 맛있는데 그렇지. 돈가스 막 전날부터 줄 서 있고 그래? 맞아! 근데 사람 너무 많아가지고 일찍 닫아 알지? 맞아! 근데 그 돈가스 집보다 네가 이게 더 빨리 닫혔잖아. 성장판? 정답입니다! 아 설명이? 아, 재밌네. 어. 두 분 서로 친한 거 맞죠? 아, 네, 맞아요, 맞아요. 친해. 친해. 하, 너네 아빠 있잖아. 누구? 너네 아빠. 누구? 그 도봉산에서 빨가벗고 나는 탑산에다 내치는 사람. 아, 아빠, 아빠. 어, 너네 아빠. 아빠, 아빠. 너네 아빠가 굉장히 수집을 좋아하시지? 아,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막 뭐 돌도 수집하고 막 우표도 수집하고 아, 그랬는데 요즘 왜 그런지 모르는데 이거 수집하던데? 가터벨트. 정답입니다.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입니다. 오. 오케이! 니네 엄마! 니네 엄마 오케이? 어머니? 흥이 많으신 어머니? 니네 어머니가 그 친구분들 많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는 거 좋아해. 엄청 좋아하는데 야. 막 고스톱 치고 막 웃긴 얘기하고 막 그럴 때 막 갑자기 어머니가 잠깐만 다 멈춰봐! 다 멈춰! 이러면서 자! 내 얘기 들어봐! 이러면서 얘기했는데 얘기하고 나면 이거 되잖아. 갑분싸. 정답입니다! 아. 빨리 내려 빨리 자,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 남았거든요. 너네 할아버지 뭐라고? 너네 할아버지 어, 누구 누구? 그 있잖아 그 빨개 벗고 도봉산에서 나는 타자리다 외칠 때 그 옆에서 치타역할하는 사람. 아 할아버지 아, 할아버지 진짜? 어 할아버지 너네 할아버지 그 그때 옛날에 그 막 그 일본 순사 때 막 붙어 있었잖아. 뭐라고? 너네 할아버지가 아 오케이 오케이 얘기 되잖아. 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. 어? 그래서 막 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 막 반일 시키고 너네 할아버지는 혼자 장검 치고 이게 구경했잖아. 아 인정 인정 오케이. 너네 그래. 할아버지 맞지? 어 문제 문제 뭐야 문제? 대한민국 수도는 마지막 문제 서울을 못 맞히셨네요. 아 정말 아니 왜 뱅구 씨를 때리세요? 마지막 우리 도전자죠 하야부사 씨입니다. 안오 네. 하야부사. 예. 라스트 찬스. 예. 용진아. 네.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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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뭐야? 하이. 잠시만요. 어, 두 분이 근데 약간 티격태격 싸우신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아닌가요? 누구야? 누구야? 어떤 세리야? 네? 저희가 얼마나 친한데요?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? 두 분이 되게 친하다고요? 예, 뭐 아, 방송을 근데 떠나서 네. 저희가 그 지금 거의 15년, 15년. 15년째 같이 개그를 네. 하고 있어요. 아, 그래요? 네. 어,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퀴즈는 말이죠. 서로가 서로에게 내는 문제입니다. 친한 만큼 아마 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먼저 도빠 씨부터 문제를 야! 내주세요. 오케이. 너네 아빠 있잖아. 누구? 니네 아빠. 누구? 그 있잖아. 맨날 이불에다 오줌 이제 막 그림 그린 다음에 밑동네다가 소금 얻으러 다니는 양반. 아 아빠. 그래. 너네 그래, 아빠. 아빠. 너네 아빠 내가 얘네 아빠 너무 존경해. 어, 너네 엄마랑 오케이. 금술이 너무나 좋은 줄 알아가지고 이번에 막
크루즈 여행도 막 9박 10일 막 갔다 오고 막 지금도 막 한 침대에서 막 알콩달콩 그럼, 너무 그럼, 좋아 그럼. 최고 최고 아 맞아 맞아 어? 근데 항상 얼굴을 마주보고 지내지만은 그 니네 엄마보다 더 자주 보는 것은 아오이 소라? 정답입니다 우리 아빠가? 아 오케이 니네 엄마 니네 엄마 누구? 벨티 전문가 니네 엄마 우리 엄마 어 그렇지 오케이 어머니는 검소하시지 그럼 니네가 돈을 이렇게 막 이렇게 갖다 드려도 아니야 나는 내 스스로도 쓸 거다 하시면 검소해 돈 잘 모으시고 검소하신 어머니가 가끔 짬뽕집 가가지고 짬뽕을 먹어 근데 면을 반 정도 먹고 항상 이걸 집어넣잖아 뭐지? 머리카락?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문제면 공동 우승인데요 너네 할아버지 있잖아 누구? 너네 할아버지? 누구? 그 있잖아 그 저기 뭐야 맨날 그 이불에서 오줌 싸놓으면 그 윗동네 소금 얻으러 다닐 때 그 밑에 동네 소금 얻으러 다니는 분 아 할아버지! 그래? 어 너네 할아버지가 그 옛날에 무조건 그 가재는 개편 얘네 할아버지는 일본 편 그래가지고 막 맨날 그냥 뭐라고? 일본 뒤에 막 이렇게 쫓아다녔잖아 아, 어?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막 헤어스타일도 막 이번에 새롭게 한다고 막 어? 숱도 그렇게 많으신 양반이 여기 머리 일부러 다 뽑은 다음에 이렇게 쫙 쫌매가지고 사무라이 흉내내고 막 그랬잖아 어? 기억나지? 기억나 안 나? 기억나 기억나 어? 그래가지고 막 시장터 막 이제 가면은 거기서 칼을 일본도를 허리 추춤에 차고 다녔잖아 어? 그러다가 그래. 이제 가다가 어?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 쓰면은 옆에서 칼을 슉슉 이렇게 했잖아 그래 그래 기억나지? 어 그래 그래 어? 문제 뭐야 문제 아야 이 아파 이 아프면 가는 곳은 야 이씨 뭐야 죽고